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오늘 우리 마감시황 정리를 해주실 분, 오늘같이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날, 또 깔끔하게 잘 파악해서 정리해 주실 분이 필요하죠. 우리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출연자분들 가운데 출연하면서 승진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네, 좀 아프네요. 네, 저희가 못 본 지가 좀 됐죠. 2년째 지금 제 차장님을 알고 있는데 언제 부장님 네. 되시는 거예요? 글쎄요.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잘해야죠. 네, 네. 우리 박지영 차장님. 그 정기 인사가 언제죠? 지났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분 좋게 왔는데 눈 맞으면서 룰루랄라 왔는데 다음 또 있으니까요. 정기 인사가 네. 오랜만에 뵀는데 자꾸 이렇게 네. 자, 오늘 참 눈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네. 한 2시 뭐 이때쯤부터 엄청 눈이 저 있던 마포 뭐 이런 데라든지 여의도도 많이 왔죠. 여의도 엄청 왔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여의도 그 차들이 거의 뭐 못 다닐 정도인데 그래도 이렇게 눈 오는 날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걸어왔습니다. 길 건너편에. 네. 지금 뭐 좀 오랜만에 뵀는데 잘 안 맞네요. 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좀 많이 떨어지신 거 아닙니까? 자주 좀 봐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 박지영 차장님 저녁에 좀 자주 뵙겠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험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0.7% 하락했는데 3,125포인트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방했다. 막판에 선방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장중에 한 뭐 2시경 네. 이때는 100포인트가 하락을 했었어요. 뭐 요새는 뭐 100포인트는 기본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제도 100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뭐 주가가 좀 하락하더니 네. 오늘도 좀 잘 버티는가 싶더니 오후 지나서 우르르 쏟아지면서 100포인트 하락하면서 3,047포인트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뒤로 가면서 네. 낙폭을 조금 줄였고요. 코스닥은 조금 뭐 상황이 뭐 코스피보다는 괜찮았지만 네. 이것도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2포인트 하락해서 973포인트에 마감하긴 했지만 네. 장중에 19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2% 네. 이상 밀렸었습니다. 도저히 전 못 맞추겠더라고요. 뭐 좀 저 노려보고 있던 게 있었는데 네. 그냥 저는 ETF 같은 거나 하려고요. 이제 그냥 개별 종목 이제 손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실 하락하더라도 개인들이 막 사면 또 올라오는 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개인이 4조 넘게 샀는데 네. 시장이 제대로 못 올라왔고 오늘도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막 한번 훅 떨어지기도 했었고 네, 네. 오늘도 개인이 2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전이 없었고요. 네. 마이너스로 좀 끝나고 뭐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마이너스로 끝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억 정도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만들지 못했어요. 누구예요 도대체 주범이? 기관입니다. 어제도 기관, 아, 오늘도 주범을 기관. 밝혀냈구나. 네. 아, 기관이에요? 뭐 사실 근데 오늘은 외국인도 함께 팔았기 때문에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1조 7천억 원, 외국인이 6천억 원 순매도를 했는데 어제 오늘 합쳐서 개인이 7조 가까이 매수를 했고 기관은 5조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아, 기관 아직도 이렇게 팔 게 많이 남아 있어요? 돈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팔 만큼 다 판 것 같은데. 이제 뭐 만약에 개인들이 여기서 계속 매수해서 기관 다 털리고 네. 지수 올라간다. 그러면 뒤늦게 또 기관은 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관 제가 알기로 기관이 이제 팔 거 다 팔고 이제 사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뭐 숨겨놓고 있었던 주식이 좀 있나? 그 뭐.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기관이 파는 거는 대부분 삼성전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개인이 사는 거는 대부분 삼성전자였고 그랬었고요. 시장이 불안하긴 합니다. 시장이 뭐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고 네네. V코스피라고 V코스피요? 네. 이게 뭐예요? 뭐 빅스 같은 개념입니다. 시장의 아, 변동성.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V코스피인데 네. 최근에 조금 올라왔어요. 이제 금융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작년 3월 달에 한 76 정도였는데 네네. 지금 그 절반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30 중반대까지. 그 정도면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평소보다는 좀 높고. 평소보다는 많이 높고. 아, 그래요?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닌데 또 위기라는 게 네. 한순간에 오거든요. 위기가 다 온다 경고하면서 뭐 일주일마다 조금씩 올라가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경계 심리가 커졌다.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계 심리가 조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도 지금 조금 달라진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주식 오르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좀 뭐 3,300대 뭐 과열이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그런 보고서 했죠. 금감원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하버드대 교수들이 쓴 이제 금융위기 논문 예측 가능한 금융위기 논문을 활용해서 지금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네. 뭐 3,300이 좀 버블이다 이런 이제 보고서들을 이제 기사에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네. 금융위원회에서 3월 15일 날 이제 종료되는 공매도 이거를 거래 재개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금융위에서 밝혔거든요. 네. 공매도 개시한다라는 재개 공매도 재개하겠다라는 이제 의지. 거의 3월 중순이죠? 3월 16일부터 네, 15일까지니까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금융당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재개를 네.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나온 뉴스에서는 금융리스크 대응 금융위원회입니다. 이것도 금융리스크 대응관에서 회의를 통해서 B2 과열을 막기 위해서 시중은행에 고액신용대출 관리 강화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은행에 너희 신용대출 많이 쓴 고객들 관리해라. 대출 너무 많이 내주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돈줄 좀 조이는 거군요. 네, 레버리지가 조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게 좀 마땅치 않은 거죠.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이런 뭐 규제 책들을 좀 내놓고 있고요. 아 이거 신년 저 기자회견에서는 주식시장 뭐 잘 활성화 시켜갖고 국가 경제 뭐 이렇게 좋게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하루에 뭐 몇백 포인트씩 움직이는 거는 좀 무서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이 구두 개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제 영국에서는 비트코인 하려면 거지대 가고 하고 해라. 비트코인 얘기를 또 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막 장중에 만 달러씩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만 달러요? 네. 그 지금 4만 달러 이상이지 않습니까? 20% 이상씩 하락을 뭐 하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이제 금융자산의 과도한 변동성 이거를 정책 당국은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올 연초에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고 뭐 유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네.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12월 주요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PMI 세부 항목에서 네. 생산자 물가 그러니까 관련 지표들이 급등하면서 생산자 물가가 좀 오르겠다. 네네. 지금 이제 제조업 경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미국의 제조업 PMI가 60을 찍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생산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은 물건을 중국 물건을 사서 쓰잖아요. 네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돈을 많이 풀 거 아닙니까? 1인당 2천 달러씩 준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수요 물가 상승 압력도 닥칠 수 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 초에 이제 2.1% 네. 넘어서면서 연준이 지금 마지노선으로 삼는 게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2%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일정 기간 평균에서 2% 넘어서도 조금 용인해 주겠다 그런 발언을 한 이후부터는 뭐 2%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안 하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2%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평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연준도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조금씩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마침 어제 이제 뉴욕 연은에서는 장기 물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네. 채권 매입 정책 수정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 네.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네, 지금 네. 경기가 생각보다 엄청 좋으니까 채권 매입을 좀 빨리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금리 인상 시점을 조금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한번 처음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도 요즘 이제 많이 방송을 또 보시지 않습니까? 네. PMI 지수나 국채 금리는 어디서 보냐고 하시는데 이건 어디죠? 뭐 네이버 금융이나 야후 파이낸스 이런 데 들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와. 저는 유료 사이트를 보고 있어서요. 아, 그래요? 그건 제가 국채 금리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는 HTS에서 또 나올 수 있고 아마 나올 겁니다. 아, 근데 PMI 지수는 PMI 지수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군요.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이버 금융에. 아, 유료 사이트 보시는구나. 네, 저는 유료 사이트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유료 사이트를 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 무료로 제공을 해 주는 데가 있는지. 네. 인베스팅닷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안 찾아봐서. 여러분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페이지 2 앱에서 한번 나중에 서비스해 드릴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 기분 나쁘네요. 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인플레이션, 금리 뭐 금리 상승 이게 아마 유동성을 좀 줄일 수 있겠다. 지금 시장이 돈을 많이 풀어서 올라가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커지고 있어서 시장이 좀 조정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우리 한국은행 네. 금통위가 있고요. 1월 26일 날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힌트들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리고 니오 관련해서도 뭐 좀 갖고 오신 게 있네요.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 조금 흔들렸거든요. 네. 그중 굉장히 핫했었는데 니오데이라고 네. 테슬라도 작년에 이제 배터리 데이 했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아마 니오데이 했었나요? 그렇죠? 네, 9일날. 네. 9일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신차 발표도 하고 신기술 발표도 하는데 여기서 ET7이라는 신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주행 거리가 1000km고요. 한 번 충전해서. 네.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네. 배터리 팩도 문제가 생기면 무상 교체를 해주겠다. 아, 교체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좀 하락하고 니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전고체 전지를 네. 2020년 4분기에 빠르면 내년 4분기면 적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22년 4분기. 네. 내년 네. 4분기 정도면 전고체 배터리를 이게 차세대 배터리거든요. 2차 전지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전고체라는 것은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전고체거든요. 지금은 네.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막으로 이제 막아놨거든요. 네. 섞이지 않게. 이게 섞이면 배터리에서 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로 만드는 이유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고체를 만드는데 약간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걸 이제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최근에 그렇게 되면 전해질을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 네. 관련된 소재 업체들이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들이 크게 하락을 했고 엊그저께 CATL의 자회사 중 하나가 전해질 만드는 회사가 불이 네. 났습니다. 공장에.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관련된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막 주가가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네. 우리 경쟁 업체니까. 근데 안정성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너희 이렇게 되면 공장 증설 허가를 안 해주겠다. 막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소재주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그러니까 기술이 바뀌고 네.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뭐 함께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중국 업체들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우리 업체들도 오늘 좀 주가가 많이 2차 전지 업체들이 하락을 했다. 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CES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는데 네. 역시 뭐 자율주행 로봇 네. 쪽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지금 CES에서는 여러 가지 뭐 AI도 있고 네. 5G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 갑자기 화두가 된 게 애플카. 아, 애플카. 그 뉴스가 나오면서 막 LG전자가 상한가 가고 현대차가 막 20% 네네네네. 오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CES에서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술인데 네. 어제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마그나,
그러니까 LG전자가 합작법인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이다. 네네네. 이 마그나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에서 LG전자와 시너지를 창출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구동 모터, 인버터, 감속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일체화해서 네. 뭐 크기도 작게 만들고 전력 수요도 뭐 줄이고 이런 네. 것들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면 자동차 전장과 관련된 네. 모터와 관련된 이런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1위 자동차 부품 업체 보쉬는 AI와 소프트웨어 기술력 그리고 로봇 기술을 강조하면서 이제 IoT를 이용해서 네. 자동 주차 시스템 이걸 만들겠다. 보쉬가 네 주차장에서 차 네. 그냥 놔두면 발레 파킹처럼 알아서 자동 주차를 하는 그런 기술을 2018년부터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뭐 발표를 했고요. 모빌아이 이거는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텔의 자회사 이스라엘 회사인데 이 모빌아이는 지금은 남의 걸 쓰겠지만 2025년까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내재화하겠다, 개발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테슬라는 라이다를 안 쓴다 그랬어요. 네네네. 앨런 머스크가 이거 비싸기만 하고 우리 그냥 레이더랑 카메라만 있으면 된다라고 네네네네. 했는데 지금 애플카는 라이다를 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인텔이 개발하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양 진영이 어디가 이길지, 지금 대장인 테슬라가 이길지 아니면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뭐 애플카 네. 이쪽이 이길지 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이게 네. 우리 시장에서도 중요한 게 네.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시장에 굉장히 화두거든요.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좀 했었고 해 네. 먹었고 이제 라이다 막 애플카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못 해 먹었어요 나는. 왜 그러셨어요? 아 그 그렇게 그, 떠먹여줬는데 아니 시장에서 그 저 회사 분리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난 또 네. 많이 안 좋았죠.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아마 자율주행이 또 자율주행 화두가 되지 않을까. 2차 전지는 한번 좀 많이 이제 튀어 올랐으니까. 자율주행의 핵심은 뭡니까? 역시 지금 이미지 센서.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지금 한국에서는 라이다를 직접 개발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카메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 네. 뭐 국내에서는 뭐 관련주들이 카메라 관련주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잘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그 유통업종 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까? 유통도 지금 최근에 이제 거의 최악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이마트, 네. 롯데쇼핑 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많이 못 올랐고요. 올해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 네. 기대감 그리고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라고 해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 올해? 이제 결정은 안 났는데 네. 빠르면 뭐 올해 1분기에도 가능하다라는 뭐 뉴스가 있던데 이게 왜 유통업종에 중요한 뉴스가 되냐면 네. 이마트도 쿠팡 비슷한 사업 하잖아요. 쓱 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쿠팡이 나스닥에서 대박을 친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 그러면 이마트나 롯데쇼핑이 하는 이 온라인 배송 사업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상승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슈가 지금 유통 쪽에 굉장히 또 뜨거운 이슈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마감 시황부터 몇몇 주요한 뉴스들 한번 저희가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집은 어떻게 가세요? 뭐 제철 타고 가세요? 뭐 차, 저는 예. 그 역발상 전략이라고 역발상 버스를 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생하셨던 분들이 차를 안 갖고 가실 거거든요, 분명히. 그 어떤 거에 대한 역발상이죠? 지금 길에 차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차를 자가용을 몰고 네. 나갈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에 차가 없을 거고 저는 전용 차선을 타고 집까지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야, 이분한테 제가 주식을 여쭤봤다는 게 매우 부끄러워지는 이걸 역발상이라고. 제가 집에 잘 갔는지 제가 카톡 드릴게요. 네. 하긴 뭐 이렇게 눈 많이 오는 날은 대중교통이 좀 낫죠. 근데 그래야죠. 네. 대중교통이 오늘 같은 날은 또 이용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실 것 같아서 아니면 여기 여의도 근처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 말만 들어도 설레네요.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설레시면 안 될 것 같은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